사실 그 윤주 씨가 우리 그 15년 전에 김수현 씨하고 이제 그 의류 브랜드 모델을 함께 했었대요. 근데 그 김수현 씨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너 나랑 찍으면 스타 된다. 아. 아니 근데 와, 이거는 아니 어지러지러. 이 당시에 강동원 씨, 조인성 씨 다 스타 됐다고. 그래서 아니, 김수현 씨한테도 이런 얘기를 좀 하셨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워낙 또 너무 오랫동안 모델 활동을 했고 많은 브랜드들을 또 했고 그렇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정말 강동원 씨랑도 이제 그분 모델 할 때 같이 촬영도 했었고 뭐 조인성 씨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촬영한 적이 있고 그리고 정말 주지훈 씨는 똥인지 된장인지 김수현 씨랑 촬영을 할 때 제가 이번에 남자 모델 누구야? 그랬더니 이런 사람이라서 저는 뭐 그때는 아 그래? 그러고서 이제 아 그럴 수 있죠 그때는 처음 보는 얼굴이니까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래 촬영을 하는데 되게 에너지가 좋더라고요 에너지가 좋고 되게 지금 뭐 현장에서도 그렇지만 되게 또 소탈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김수현 씨한테 되게 편하게 야 너 나랑 찍으면 너 뜬다 스타 돼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오 진짜요? 오 진짜요? 막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뭐 드림하이, 그러니까. 태풍달로 연이어서 정말 이렇게 스타가 되고 나서 한 2년이 좀 안 지났는데 어느 시상식에서 만난 거예요. 제가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제가 그때 얘기했었죠. 뜨실 거라고 그랬더니 기억을 하면서 누나 뭐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뭐 이러면서. 근데 이번에 진짜 15년 만에 가족으로 그러니까. 만나게 돼서 되게 좀 신기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또 뭐 작품들이 연이어집니다. 이게 또 눈물의 여왕 이후에 올 개봉 예정작이죠. 이거 베테랑 투. 야, 이거. 아유. 이거 벌써 기대작이에요. 아유. 야, 이거 또 칸 영화제 초청이 됐대요. 네. 와, 아유. 야, 이거 진짜 유시. 올해 운이 그냥 뭐. 아니 이게 저 다른 것보다 윤주 씨가 아까도 좀 본인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윤주르라고. 아유 나 괜히 오빠 괜히 얘기한 것 같아. 아니 왜요? 아니야. 얘기 안 했으면 또 문자로 얘기했을 거야. 오빠 사실은 아까 그거 얘기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좀 저를 아시네요. 집신도 짝이 있다더니 인연은 정말 따로 있나 보다. 여보! 저 사람이 내 남편이다. 나에겐 7살 된 딸아이가 있기 때문이다. Remember me. 나는 장윤주다. 근데 사실 윤주 씨가 제가 뭐 안 지가 꽤 됐지만 정말 만능 엔터테이너입니다. 아 진짜. 아유. 작사 작곡하죠. 그렇죠. 노래, 모델, 연기. 제 손을 왜 안 잡아요? 말릴라 한번 충분히 여기서 말릴 수 있어. 너무. 그리고 하나 더 뭐야. 개그까지 다 돼. 아유. 아이고. 거기에 뭐 육아까지도 다 해. 네. 아 진짜. 뭐 저와 같이 이제 무한 도전. 뭐 이게 놀러와에서 아마 처음 뵀을 거예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제 그때 보고 야 저분은 진짜 모델이신데 어쩜 이렇게 얘기를 재밌게 할까. 모델 세계를 체험하는 도전 슈퍼 모델 달력. 저는 달력 모델이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진짜 윤주 씨한테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진짜 모델계에 뺏긴 우리 예능 인재. 와. 네, 진짜. 아니, 어쨌든 이게 저 어렸을 때의 꿈이 실제 개그 우먼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개그를 그러니까 그 누군가 제가 하는 어떤 말과 표정이나 이런 걸 보고 웃어주는 게 그냥 어렸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 꿈도 있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다가 키가 점점 크면서 모델로 뭔가 꿈이 좀 바뀐 겁니까? 뭡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이제 수학 선생님이 되게 좀 골저스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약간 그 당시만 해도 좀 남다른 패션 감각이 있는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그 선생님 이제 수업 때
제 번호가 돼서 이제 수학 문제를 풀러 나갔는데 제가 못 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치마 걷어. 그때는 이제 체벌이 있었으니까. 아, 예. 그 당시에. 예.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 어머 얘 다리 선 봐. 얘 보통 애가 아니다. 왜? 갑자기 체벌 회초리를. 아 진짜? 어 그러면서 야 너는 나중에 커도 모델해도 되겠다. 이런 그냥 툭 말을 던지고서 그때부터 그냥 제 별명이 모델이 됐어요. 이야 신기해. 아니 벌을 받으러 나갔다가 갑자기 그렇게. 중학교 3학년 이제 겨울 방학에 되게 작은 차밍 스쿨을 제가 갔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모델 학원을 차밍 스쿨이라고 좀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거기에서 워킹과 이런 수업들을 받았죠. 그렇죠. 아, 모델 학원에 등록했을 때 원장님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제가 워낙 어리고 그리고 이제 성장이 아직 덜 된 상태고 이래서 또 그 당시에 되게 좀 이렇게 각광을 받던 모델들이 좀 이렇게 정말 이소라 씨나 뭐 이런 정말 서구적인 모델들이 있고 좀 키도 좀 굉장히 더 크시고 네. 여자 모델들 키는 178 이상은 돼야 돼. 맞아요. 그 당시 상당히 좀 크셨던 걸로. 네. 이런 조건이 되게 좀 강했던 시기여서 그때가 키가 어떻게 되셨어요? 제 키가 처음 모델 스쿨을 갔을 당시에 키가 171이었거든요. 키도 작은 키 아닌데. 네. 근데 이제 모델 저 분들이 워낙 크시니까. 그래서 지금도 사실 그 똑같아요 키가. 그래서 171이어서 오디션을 볼 때만 항상 떨어지고 그냥 그 원장 선생님한테도 매일 혼만 났던 것 같아요. 모델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뭔가 이제 본인 뜻대로 예, 이게 뭐 좀 길이 좀 열리진 않았단 얘기네요. 그렇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그냥 매일 그 학원에 가서 좀 청소하고 야. 거울 닦고 그냥 내 관리인처럼.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독서실에 그 총무님처럼. 네. 아. 새로운 애들 또 오면 왔구나 하면서. 뭐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도와드리고. 도와드리고 뭐 청소하고 정리하고 정말 신문지로 그 이제 거울이 많으니까 진짜? 그냥 네 그 연습생의 시간을 한 2년 반 정도를 보냈어요. 그때 어떤 저의 마인드가 좀 전환이 됐던 것 같아요. 아니 키 작으면 뭐 어때? 왜 키 작으면 뭐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때 처음 이제 오디션을 다시 보는데 좀 그런 깡과 자신감으로 오디션을 보니까 붙더라고요. 아 이제 서서히. 네. 저 친구 되게 당차다. 그리고 저 친구 뭔가 모르게 좀 에너지 있다. 그쵸. 그러니까 제가 그 선배 언니들하고 쇼를 하면 정말 저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싫어했던 말이 아 윤주가 키가 5cm만 더 컸어도 그냥 이 말이 제일 좀 듣기 싫었었어요. 그래서 더 만약 눈빛으로 막 그러니까 그래서 윤주 눈빛이 그렇게 그냥 레이저 나오듯이 살생이로. 특히 쇼할 때 그런 줄 알았어요. 윤주 씨가 그냥 갑자기 어떤 쇼에서 각광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탑 모델이 된 줄 알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는 줄은 사실 몰랐어요. 네, 시작은 조금 힘들었어요. 키 때문에.